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시죠? 모닝글로리 인타운 카페. 여기 이쁘다고 소문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모습 포스팅하려고 왔거든요. 퍼 먹으러 왔어요. 국수,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소고기 쌀국수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카페인데 뭐 스테이크도 팔고 막 이래서 엄청 이제 카페도 좀 커피도 비싸고 뭐 그렇다고. 그래도 퍼가 식사인데 아침에 좀 싸게 나온다 해가지고 맛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겸사겸사 한번 나와봤는데 이쁘네요. 이쁘네요. 제가 유튜브 한다고 음악 잠시 꺼달라 했더니 여친구들 다 꺼주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네요.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요 매장 여기 카페에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집이 참 예쁘게 해놔, 고급지게 해놨네요. 샹데리아도 이렇게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해놨습니다. 골드 거울 미러 골드 거울로 해서 너무 예쁩니다. 조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완전히 뭐 끝났습니다. 진짜 고급지게 해놨습니다. 베트남 우리 달라치고 너무 고급지게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요 조망 한번 더 해드릴게요. 조망이 이렇게 좋습니다. 달라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달라십니다. 달라스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달라스에 놀러 오세요. 달라스에 놀러 오시래요. 달라스로 놀러 오세요. 하늘길 열리면. 여기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끝이 없습니다. 끝을 모르겠는 소나무에다가 완전히 마가렛, 화이트 마가렛 쫙 심어놓고 이 밑에 소나무 밭 속에, 소나무 밭 속에 빌라들, 집들 완전 이렇게 이런 데 와서 1박 하시면 숲속에 피톤치드 끝장. 오늘 날씨 도와주고 요 밑에 바로 밑에는 또 바나나가 나무가 쫙 있네요. 바나나 나무하고 전부 다 커피 나무하고 바나나, 커피, 소나무 요렇게 있습니다. 감나무 있다. 감나무 여기 집에는 감나무 있네요.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또 밥 먹는 것도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 본보라고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먹음직하지. 진짜 이 집 조금 비쌉니다. 3,000원. 그래도 싸죠 뭐 한국에 비하면. 저는 본보가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보 먹고 옆집 동네에는 이거 밑광이라고 밑광 드시네요. 밑광 드시네요. 음악이 자꾸 나와서 제가 길게는 못 찍고 요거 한번 본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은 국수입니다. 본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국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유치님들. 아, 진짜 아침부터 라떼 이쁘시죠? 백조. 달라 백조입니다. 마리쌤입니다. 너무 이쁘죠, 라떼? 가격 좀 합니다. 이 동네에서 3,000원이면은 제법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비싼 퍼 먹고, 분 먹고, 라떼 먹고, 제가 호강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찍어줘야 된다. 요거 달라스에서 여기 뭡니까? 치즈 떡볶이입니다. 엄청 잘 나오죠? 이거 지금 얼마예요? 아까 9만동인가 10만동이야? 5천원? 9만동. 4,500원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거 조망 한번 보십시오. 끝장 아닙니까? 이 조망값만 해도 지금 4,500원. 눈으로 좀 보세요. 이곳은 물냉면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나옵니다. 이 집에. 아이고, 세상에. 너무 맛있겠죠? 달라스에 앉아서 물냉면이라니요. 이 조망 좋은데요. 이 달라스 시내 전경입니다. 달라스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면서 깔끔하니
이 젊은 아이들이 서비스 잘 해주고 너무 좋네요. 나중에 오시면 여기 정원 가든 정원 식당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한국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냉면입니다. 맛있겠다. 야, 여기 달라시내입니다. 달라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꼭대기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달라시내 전경입니다.